안녕하세요. 저는 또 글램에서 콘텐츠 만드는 또 PD고요.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. 저희가 콘텐츠를 내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들은 진짜 잘 됐냐? 정말로 만나냐?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. 저희도 궁금해서,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실제로 통화를 해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바뀌신가 봐요. 근데 저 지금 잘 나와요? 지금 위에 정수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. 정수리에 지금 거의 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연락드렸어요. 네. 소개팅 컨텐츠를 찍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? 사귈까?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항상 있어요, 댓글로. 주변 지인한테도 들었고. 유튜브 댓글 같은 거 확인하면은 다 이제 둘 후기 궁금하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있는 거 봤어요. 그 이후에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었었나요? 커피 한잔 하든 술 한잔 하든 합시다 하고서 칵테일바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칵테일바 가게 되면은 연락 드릴게요 하고 근데 안 오셨어요.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DM을 나눴었는데 술 한잔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바쁘시고 저도 막 바빠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은 인스타 서로 맞팔이고 그냥 서로 인스타로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보고 있어요.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사이. 아 인친? 그쵸, 인친이 되었어요. 네, 뭐 잠시만요. 다른 데도 한 번 더 나갔던데. 네, 어디 나갔어요? 아 이제 다른 데도 한 번 출연하셨다고. 아 그거 약간 국민 소개팅남 되는 기분이었어요. 네. 이분한테도 한 번. 네, 여보세요? 그 이후의 네. 상황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나가자마자 일단은 뭐 카페를 갈까 밥을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상희 누나가 저녁 먹고 싶다 물산 먹으면서 그 소주 한 잔 때리고 소개팅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네. 또 다른 면 쪽으로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.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네. 그 다음에 2차로 마른 안주에 이제 맥주 때리고 잘 끝나고 이제 끝나고? 그 뒤로는 이제 가끔 연락을 놓는 정도. 연인 사이보다는 친구죠. 친구. 서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가끔씩 안부 정도 물어보니까 이제 컨텐츠 나간 다음에 네. 다른 소개팅 컨텐츠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? 네, 한 번 있었어요. 안 한다 했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네네네. 앞으로 또 한 번 또 뵐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좋죠. 네, 감사합니다. 상대적으로 조회수도 잘 나오고 되게 좋은 댓글이 많았던 분들 그런 위주로 좀 공략을 할 건데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네, 잘 지내셨죠? 네. 그 촬영 후에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 궁금증도 풀리고. 잠깐만요. 이 통화는 안 나가는 거죠? 먼저 또 일단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날 촬영이 끝나고 제가 원래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서로 교환하고 네. 번호는 주고받았고 좋은 동료가 되었습니다. 아 왜 인친까지만 이제 이후에 더 이상의 액션이 없던 것 같으세요? 본인 생각에는? 질문에 대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질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.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. 서로 응원하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았습니다. 저희가 시즌2를 하려고 해요.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. 출근이나 그 중교룩. 그때 했었잖아요, 캠퍼스룩. 근데 캠퍼스룩은 사실 제가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조작을 했어요. 내가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막 그런 스타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연인과 여행 갔을 때 잠 못. 네 그럼 통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. 악플러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아 또? 악플이 좀 많았잖아요. 그쵸.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를 모르겠고 네. 너나 잘해! 아우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이건 되게 고르기가 쉬운 게 기본적으로 잘 된 팀이 별로 없어요.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사문. 그렇죠. 이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받을 것 같아요. 이번에.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사실 약간 땜빵
식의 약간 콘텐츠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이제 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포인트를 궁금증을 채워드릴 테니까 평소에 콘텐츠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 끝! 그리고 이건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불교라서 불교 네.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네. 급하게 하고 나오느라고 반대로 찬 거예요. 네. 외국인분들이 나치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. 저는 단지 불교다. 네, 불교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